예배 시간이야.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 임승종 장로님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빨기도 가을이 붉게 타들어가면 타들어가는 나의 마음 한 입 두 입 낙엽지면 숙연해지는 나의 마음 소술바람이 가을 때밭을 치면 흔들리는 나의 마음 강물에 떨어진 낙엽 강물 따라 흐르듯 흰머리 가을 때 가을바람 따라 출렁이고 굵어진 능금 농부의 손에 맡기는데 가을 타는 나 황금빛 벼이삭인 낯을 기다리듯 나 또한 알곡되어 곡식창고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나를 거두어 주소서 가로수 낙엽 이리저리 쓸려 나가 거비향 내 봄의 한 줌 재가 되듯 내 모든 것 주님의 손 안에서 곱게 물들어가고 곱게 타들어가 주님의 향내 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심었습니다. 심은 이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오니 축복의 씨앗을 심은 이들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여시사 복을 내려 주옵소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되 저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셔서 언제나 풍성하고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하여 쓸 수 있는 것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워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며 절대로 마르지 않는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어려운 형편에 처한 이들을 위하여 나누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선한 재물이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항상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들의 삶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을 패하게 하시되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복을 내려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만인 앞에 드러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부요케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감사. 용서를 사전에서는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뉘우치면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고 받아들여 불쌍히 여기며 관대하게 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뜻이 참 쉽고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한다는 것은 생각만큼 그리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용서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 여겨지지만 미움의 감정을 처리하는 일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용서할 수 없어서 주기도문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함과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라는 대목을 외울 때마다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용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임을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용서를 실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오늘은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용서를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유익한 일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용서를 실천하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여 미움을 품고 있으면 억울하고 분함 그리고 복수심 등 나쁜 감정이 마음을 강력하게 지배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감사하거나 기쁨, 평안 등 좋은 감정이 마음에서 전혀 활동할 수 없게 됩니다.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감정이 마음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되고 미움, 분함, 억울함, 복수심 가득한 원한의 감정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되니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용서하지 못한 감정은 자동적으로 삶을 불행하게 만들어 놓게 됩니다. 용서함으로 미운 사람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 원한과 분노로 억압된 병든 몸과 병든 마음의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감사와 기쁨과 평안의 감정이 되살아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는 잘못을 저지른 상대방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바로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에서라도 실천해야 될 일입니다. 용서는 잘못을 잊어버리는 망각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자선도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미움과 분노 그리고 한 맺힌 감정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해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용서는 남을 위해 베푸는 사랑인 동시에 자신에게 베푸는 사랑입니다. 용서하면 미움과 원한의 감정에 매여 부자유했던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자유롭게 활동하므로 내 마음에 충만하게 되어 결국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용서를 실천하면 자기의 인생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미움을 품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미움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괴물입니다. 미운 사람을 향한 원한과 분노를 불태우며 복수를 꿈꾸는 사람은 주어진 현재의 모든 삶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에 매달려 그것을 되뇌이며 미워하기를 되풀이하느라 다른 일들을 못하게 된다면 그것을 마음의 병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불행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는 과거의 아픔에 매달려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와 미래를 파괴하는 괴물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채 간직된 미움은 현재 해야 할 일과 현재 누려야 할 행복을 파괴함은 물론 미래를 향하여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게 만드는 인생의 큰 걸림돌입니다. 과거의 일에 집착하여 아파하고 미워하는데 감정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나면 현재 처리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향하여 조금도 나아가지 못하고 무기력증에 빠진 채 주저앉은 사람이 됩니다. 또한 상처를 주어 아프게 한 사람을 미워하며 복수를 꿈꾸고 원한과 분노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출하다 보면 주변에 있는 애매한 사람들에게까지 이상한 언행으로 피해를 주게 됩니다. 이상 행동을 자주 반복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깊이 인물로 낙인 찍혀 애토리로 살아가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한마디로 미움을 품고 분노를 표출하며 살아가는 자체가 곧 자신을 미워하는 행위이며 이로 인하여 그 인생은 망가집니다. 이렇게 인생을 망가뜨리는 한 맺힌 분노의 근원인 미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미운 사람을 용서하는 길입니다. 심리치료에서 보듯이 병든 마음의 치료는 미운 사람을 용서해야만 이루어집니다. 미운 사람을 용서하고 원한과 분노에서 해방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한 맺히도록 아픔을 주고 분노가 끓어오르도록 억울한 피해를 준 미운 사람을 용서하면 현재의 삶을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한 꿈과 소망을 안고 자유롭게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용서를 실천하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에서 미운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큰 고통입니다. 용서 못할 미운 사람 때문에 가까운 길을 버리고 먼 길로 돌아서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임에 나가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미워서 직장에 출근하기 싫은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에 가기 싫은 때도 있습니다. 용서되지 않는 사람, 미운 사람 꼴 보기 싫어서 다른 교회로 옮기고 싶기도 합니다. 가족끼리도 너무 미워서 한 집에 살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움이 심하다 보면 미운 사람을 닮은 사람도 싫어지며 미운 사람, 주변 사람들 그리고 그와 관계된 모든 것까지도 싫어지고 멀리하게 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타고난 사회적 존재입니다. 관계 속에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하는 본성을 지닌 인간이 미운 사람 때문에 어울려 함께 할 수 없어 입지가 좁아진다면 얼마나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미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채 사는 것은 한정된 세상에서 괴롭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고독하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하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미움 때문에 가족이라도 원수처럼 삽니다. 용서하면 원수 같은 사람과도 가족처럼 사랑하며 지낼 수 있습니다. 미움과 원한으로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모든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사랑하며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미운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미운 사람을 다 용서하고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회복된 사람은
어디에 살아도 누구와 살아도 무엇을 하더라도 그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용서하면 좁은 세상도 넓은 세상이 됩니다. 보이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운 사람을 용서하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용서를 실천하는 방법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크리스천들에게 용서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3절에 무한히 무조건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일곱 번은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소리를 들은 예수님은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할 경우 어떤 조건이나 제한 없이 무조건 무한히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잘못하고 용서 구하기를 일곱 번씩을 반복하는 사람이나 일곱 번을 일흔 번씩 490번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사람이라면 용서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절대로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용서한다면 내 이성, 내 감정, 내 의지 다 접고 억지로 용서하는 길 뿐입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경우 억지로라도 용서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용서하기 싫더라도 억지로라도 용서하십시오. 억지로라도 용서하다 보면 용서가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입니다. 일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진 사람이 동정심 많은 주인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 모든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주인의 동정심에 의해 큰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기에게 아주 적은 금액의 빚을 갚지 못하는 동료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동정심 많던 주인이 악한 종을 불러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그 종을 다시 옥졸에 넘겨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으리라. 용서의 태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즉 측은지심을 발휘해야 되는 일입니다. 정상적인 인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불쌍한 사람을 절대로 모질게 대하지 못합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대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든다면 용서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하여 불쌍히 생각하고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 말씀에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도 사람과 풀지 못한 것이 생각나면 돌아가서 먼저 맺힌 사람과 풀고 나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람하고 막힌 것을 푼다는 말은 사람 간의 용서받고 용서하는 화해입니다. 먼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고 나의 잘못에 대하여도 용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는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하고 막히면 하나님께 가는 길도 막힙니다. 미워하며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이 있을 때 기도가 막히는 것은 우리 모두의 경험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는 길이 당당할 수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는 길이 당당할 수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어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미움과 원한을 버려야 예배도 온전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은혜의 경험을 기억함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큰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에게 잘못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곧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기 원하면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하나님께 용서받은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용서받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간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를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여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만 작동된다면 용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용서하려는 결단이 서고 그 결단을 실행하여 용서하기까지엔 성령님의 강력하게 역사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용서를 실천한 사람 중 순수하게 자기 의지로 용서를 실행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용서를 실천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한결같이 미움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을 겪으며 기도하던 중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용서를 실행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때 온전한 용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용서할 수 있는 용기도 구하십시오.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기회도 구하십시오. 성령님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은 용서를 넘어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까지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픈 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며,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 간절히 원하오니 병든 몸과 병든 마음을 깨끗이 고쳐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드린 믿음의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원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35장 하늘에 계신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교회 담임이신 문봉종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든 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가 끝났습니다.
은혜 받았으니 모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De meu Jesus, que vivo está.